4세트 혼합복식. 오늘은 마르티네스 강지은 선수가 출전하는 크라운에테 라운입니다. 그동안의 라운의 혼합복식은 박한기 백미주 선수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마르티네스 강지은. 이게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앞선 또 다른 스페인의 다비드가 잘했잖아요. 이 PBA는 다비드가 둘 있는데 절친 아니겠습니까? 다비드 마르티네스. 초구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강민구 스롱피아비 선수의 이 조합인데요. 8승 1패라는 놀라운 혼합복식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사파타 선수와 마찬가지로 뭐 블러니조트에는 기록이 두 가지를 갖고 있네요. 그럼요. 네. 세워서 공격을 했습니다만 약간 벗어나는 강민구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매 시즌마다 혼합복식의 강자들은 매 시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강스트롱 조합 아니겠습니까? 강스트롱이요? 네. 뭔가 스트롱 강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아, 스트롱 강인가요? 네,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뭐 강하다는 이미지죠. 네. 아, 또 하나의 강지은 선수. 살짝 키스. 오, 럭키샷. 키스가 나와도 이렇게 득점이 됐을 때 기분 좋죠. 그렇죠. 강지은 선수의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2세트에 잘 마무리했었던 강지은 선수였었고요. 4세트 혼합복식에서 마르티네스 선수와 경기인데 마르티네스 선수와 강지은 선수는 이제 오늘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호흡에서는 승리를 거뒀었던 마르티네스와 강지은 선수입니다. 자, 빗개치기를 가죠. 자, 짧은 각도 좋습니다. 성공 마르티네스. 컴비네이션 득점 성공. 두 선수의 조합도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1승을 거두고 있어요. 마르티네스와 강지은. 자, 대공의 당점 조절, 회전력의 조절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는 그렇다면 강마르 조합인가요? 강마르 조합이요. 예. 네. 일목적 컨트롤을 띄어서 내공을 진행하게끔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옆 돌리기. 각도 좋아요. 성공. 자, 그러면서 포지션까지 다시 노렸습니다. 막강하군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와 강지은. 자, 일목적 골을 띄어놓고 내공을 그 사이로 들어가는 컨트롤을 해줬고요. 득점된 이후에도 오, 지금 스리뱅크를 노리지 않고 뒤돌려치기로 갑니다. 뒤돌려치기 포지션을 한 번 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마르티네스의 뒤돌리기. 조금 각도가 길어지면서 득점되면은 다음 포지션도 좋아지죠. 들어갔네요. 4득점. 근데 지금은 뒤에 공이 안 보일 것 같네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뭔가 강지은 선수에게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만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뒤에 공이 지금 살짝 안 보이기 때문에 세워치기 형태로 공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대회전 형태로, 대회전 형태로 보나요? 자, 대회전 형태로 갑니다. 아, 저 가까이 있는 공의 두께감이 정말 좋네요. 갑니다. 아, 멋진 공 나옵니다. 강지은 성공. 대단하네요. 아까 1세트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일목적구가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데 내공을 타격을 딱 줘서 분리를 만들어내는 걸 잘해내죠. 아, 좋습니다. 연속 5득점 장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카시 더블에서 5득점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 뱅크샷이에요. 이 공 들어가면 거의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마르티네스 뱅크샷. 아, 길게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네요. 뱅크샷까지 들어갔습니다. 마르티네스. 자, 분위기가 지금 정말
터지려고 합니다. 야. 네. 야, 아직 터질 게 남아 있어요. 짜릿하게 들어가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뱅크샷. 자, 혹시 퍼펙트 큐 나올 수 있죠? 아, 그렇죠. 자, 옆돌리기 20 성공되면 또 포지션 이어집니다. 강지은 선수의 공격이 중요할 텐데요. 자, 저 사이권만 사이권만 아니면 되는데요. 설마 그쪽으로 가진 않겠죠. 자, 옆돌리기 성공. 그러면서 포지션 만들어집니다. 1점 남았어요. 자, 1점 남은 상황에서 공이 좀 어려워요. 포지션은 만들어졌는데 이복적코가 조금 안 좋게 맞았어요. 1점 남겨두고 마르티네스 선수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타임아웃. 자, 지금 이 공은 정말 확률이 떨어지지만 밀어치기도 가능하고요. 안쪽 더블 쿠션도 가능은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한 번 더 대회전을 돌려버리는 그런 선택도 가능하거든요. 앞돌리기로. 자, 이걸 앞돌리기 직접 가는 건지 한 바퀴 더 돌리는 건지. 마르티네스. 자, 직접. 오! 와,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만들어냅니다. 야, 코너 정말 예술인데요. 야, 한인이 무득점. 그것도 스카치 더블에서 혼합복식에서 퍼펙트 큐가 나왔습니다. 야, 퍼펙트 큐가 나오네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았었는데 잘 쳤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마트레스.